보고 갑시다. 자, 모든 건 방법론이에요, 방법론. 이게 보자. 갈리기 있지? 갈리기 한 것 같은데. 갈리기로 해서 물을 가두는 중일 겁니다. 자, 중요한 건 물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물길만 한 번씩 열어주면 돼요.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. 자, 방법은 다양해요. 단지 이 결과물, 자, 토양이 수분을 얼마나 잘 가져주겠느냐, 그런 거 생각해봐요. 여기도 이제 물 주는 방법 한번 생각해보시고. 둘, 셋, 넷, 다섯 개네. 아무리 하우스가 커도 동수가 작으면 앞 때문에 이 분수 호수에도 괜찮습니다. 좀 더 쉽게 계산해봐요. 꼭 뭐 점적이 답은 아니다. 그래, 다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. 자, 아무쪼록 토양의 수분을 어떻게 높일지 한 번씩 생각하면서 재배하세요. 자, 이상입니다. 이게 차 옆이, 이 차 길 옆이라서 사운드가 너무 많아. 양해를 해주세요. 자, 아직 밭을 안 놓으신 분들 중에, 자, 순이, 더 좋아졌다.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. 그건 결국은 뿌리 측면이에요. 뿌리가 좀 더 움직이면 당연히 순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그리, 결국은 물이지 뭐. 물과, 지금 이분이 습이지 않았어요. 물과 습에서 좀 더 신초가 나가고 더 팽창이 된다는 거지. 그런 걸 좀 염두에 둬요. 자, 근데 이 재배론이 올해가 끝이 아닙니다. 내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. 말씀 맞다나, 참외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, 자, 그래도 내년 걸 생각해야 돼요. 여기서 추석까지 가버리면, 아, 이 계산이 안 나오는데 저는. 자, 아무쪼록 계산하면서 하세요. 인생이 올해가 끝은 아니에요. 내년도 또 살아야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으라는 거지. 자, 이상입니다. 한번 해봐요, 쌈포. 이번 같은 케이스는 열처리 해놨죠. 열처리 해가지고 아예 다 덮어놨네요. 자, 비닐 생각해요. 생각하시면서 하세요. 자, 이번 같은 케이스는 열처리 끝나고 덩굴을 이렇게 해놨죠. 이제 파쇄하겠죠. 전체적으로 참외가 어떻게 흘러간다, 이거를 알아야 돼요. 그래야지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분은 뭐 열처리 끝나고 이제 패드에 올려놨죠. 아, 이건 일반 비닐이다, 일반 비닐. 자, 아무쪼록 다양한 방법론을 봐가면서, 자, 개선점을 찾으세요. 제가 이게 동네 단위로 다녀보면 진짜 달라. 어떤 데는 그냥 열처리하고 뭐 열소독만 하고, 어떤 데는 무조건 물 로탈 쳐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, 이 동네마다 이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알레스피, 그 다름 속에서 한동의 매출은 결국은 겹치기 때문에, 자,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결국은 이 토양을, 뿌리를, 식물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농민들은 어떻게 해도 농사를 잘 짓습니다. 그렇게 좀 더 다르게 생각하면 돼요. 자,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토양의 수분을, 토양의 양분을 높였을 때 농사가 더 잘 된다,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이해가 되죠? 자, 그렇게 좀 더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참고하시고. 정말 간단한 문제잖아요. 한동의 매출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, 그 생각에서 다시 접근을 해봐요. 저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 거니까. 아, 바람 부니까 이마이 시원하네요. 자, 참고하세요. 더 보고 가요. 와, 아직 밭을 안 났네요. 아, 자, 일단 꽃은 무슨 났다. 꽃은 참외가 있나? 참외 있대요. 참외 있네. 지금 그냥 참외면 평균 3만원 이짝저짝 하는 것 같던데. 자, 여튼 뭐 아직 이렇게 흘러갑니다. 자, 근데 계산하세요. 언제 멈춰야 되고, 그 다음 이제 토양 만들기 어떻게 할지 그 계산을 하면서 가야 돼요. 시들죠. 자, 덥다. 하나의 풍경이다,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너무 화화 할 필요는 없고. 자, 참고하세요. 내년 생각하면서 흘러가세요. 자, 이상입니다. 호수 한번 보고 가자. 호수 한번. 자, 제가 늘 이런 표현하죠. 뿌리 컨설팅은 내가 물 주는 방법, 이 방법에 따라 형성이 된다고. 자,
결국은 지상부는 뿌리를 통해서 형성되는 겁니다. 지금 이분 같은 케이스는 하우스는 일단 커. 근데 세동이기 때문에 2, 4, 6 한 골에 여섯 줄 깔렸습니다. 자, 이걸 한 골에 세 줄씩 주면 6 18줄을 한 번에 물을 주는 거지. 근데 그게 압이 됩니까? 내가 볼 땐 압이 안 될 것 같은데. 압이 안 됐을 땐 자, 네 줄씩 틀어야 될 겁니다. 자, 아무쪼록 이게 네 줄이 틀리면 그만큼 뿌리가 순간적으로 더 많이 나온다는 거지. 그렇게 되면 지상부가 더 우거진다는 거지. 이게 좀 애매한데 세동이면 점적보다는 분수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게 기준이 뭐냐면 내 밭의 순의 양이 얼마나 많냐 적냐 그게 기준이야. 그걸 가지고 내가 점적할지 분수를 할지를 판단하면 돼요. 이게 좀 고민을 해서 하세요. 그냥 뭐 점적이다 분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 하우스 압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내 하우스의 순의 양을 생각해야 돼요. 순의 양이 많으면 결국은 수량에 마이너스를 줘요. 자, 수량이 설령 나올지라도 품질에 마이너스가 된다. 그런 생각을 좀 더 해봐봐요. 자,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. 이런 게. 그래, 농사하면서 내 밭의 순의 양을 어떻게 하면 줄이겠느냐. 그냥 그런 걸 좀 더 많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. 자, 그게 제가 생각하는, 컨설팅입니다. 이상입니다.